저는 뭘 느꼈냐면 어떤 가족 같은 토크. 아, 서로 공감. 우리 프로그램 봤어. 네, 맞죠. 가족 토크. 아니, 가족 토크. 우리 가족이 재밌는 건 재밌는 건데 핵심은 아빠가 그냥 하셨다. 알고 봤더니 아빠도 경험이 있으셨다. 끝! 이거 한 문장인데! 한 문장인데! 공연이 동원이 나오고. 이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저는요. 진짜 예전부터 이제 알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.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. 어떤 거예요? 옷가게에서 일하는 거. 옷가게 어떻게? 보통 옷가게 일한다고 어려운데? 하면 거기서 10시간씩 일하고 하면 힘들잖아요. 근데 아니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잖아요, 저한테. 이거 얼마예요? 이 옷이 어떤지. 근데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나한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찾아다녔단 말이에요. 말할 사람은 야 너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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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옷가게는 말을 걸어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거 사이즈 뭐예요? 그거요? 작은 거 있어요? 와 연기하는 박찬호 형이네. 아니 그렇지 제 말이야. 연기하는 당연하지. 그렇지. 되게 유명했다니까. 아니 부담스럽진 않아요? 이런 음석 씨가? 벌써 어떠세요? 부담스러워하잖아. 뭔 몰라. 어때요? 아니 네 뭐 비슷한 부분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본론만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본론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장황해요. 술자리에서 인기 제일 많은 스타일인데 공교롭게 또 술은 한 잔도 안 먹어. 근데 저는 철칙이 있어요. 일단 술자리에 가도 마지막까지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푸냐면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. 말을 할 때. 네. 말을 할 때 그냥 대화, 언어로서의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를 해주자. 와. 야 이거 호동이 형도 천장 넘어지는 진짜. 이거는 어제 저만의 개똥. 얘도, 아 저만의 개똥.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지금. 아, 개똥 철학인데. 아 좀 전에. 그 초대장을 찢을 순 없나요? 네? 근데 형 초대가 잡아다.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을 멱살 잡고 자 내 파티에 오세요. 초대장을. 자 은문석의 파티에 오세요. 찢을 순 없어요. 찢을 순 없나요? 대초대 가는 가야 돼요. 찢을 순 없나요? 대초대 가는 가야 돼요. 아까 초대를 당했네 우리가.